우리 현대항사는 탄탄한 자본금과 무사고 이력을 바탕으로 택시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모두 편안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택시 기사님들 또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응대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편하게 물어봐주세요. 주소는 은평구 서울읍로 273번지 대표번호 1522-2231. 한평생 최소 70만 키로는 탄다는 택시들. 왜 도대체 택시들은 미션을 안 내릴까요? 미션 오일 교체 진실. 70만 키로까지 탄 택시들이 해외로 팔려가서도 미션 한번 내리지 않고 제대로 굴러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택시들은 70만 키로를 넘게 주행을 해도 미션을 내리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 비결은 바로 미션 오일 교체에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사들은 미션 오일 무교환을 강조하죠. 정말 제조사 말처럼 평생 미션 오일을 안 갈아도 되는 걸까요? 미션을 한번 내리게 되면 비용이 수백만 원. 하지만 미션 오일만 잘 관리하면 그럴 일이 없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몰랐던 미션 오일의 진실과 택시들이 오래 주행을 해도 미션을 내리지 않고 타는 그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션 오일이 뭔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변속기 오일, 미션 오일, 트랜스미션 오일 다 같은 말입니다. 트랜스미션이 전송, 전달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엔진에서부터 힘이 나왔고 구동계인 바퀴로 전달되는 그 중간에 있는 미션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지 내연차들은 꿀렁대지 않고 굴러가게 되는데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트랜스미션, 전달입니다. 그런데 변속기 안에 내부 부품들이 계속 마찰을 일으키면서 금속 부스러기들이 생기게 되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미션 오일을 교체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택시들은 70만 키로 이상을 주행해도 미션을 거의 교체하지 않습니다. 비결은 바로 미션 오일을 자주 교체해주는 것. 미션 오일을 주기적으로 갈아주면 미션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일반 차량들 중에서도 주행거리가 꽤 높은 차들이 미션 오일을 무교환으로 믿고 그냥 타다가 큰 돈을 쓰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택시 같은 경우는 7만 키로 주기로 미션 오일을 교환하게 되는데요. 일반 차량들은 16만 키로 이상도 미션 오일 무교환으로 버티다가 결국 미션을 내리는 상황이 오게 돼요. 결국 미션 오일을 제때 교체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이 미션의 생명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미션을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은 얼마나 비쌀까요? 자동차에서 미션을 내리는 작업은 단순한 교체가 아닙니다. 미션을 분해하고 수리하거나 새 부품으로 교체해줘야 되죠. 경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이만큼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차종과 수입차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고요. 심한 경우는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반면 택시들의 미션 오일 교환 비용은 10만 원 안쪽입니다. 택시들은 이걸 알기 때문에 미션 오일을 주기적으로 교환하면서 미션을 보호해주고요. 결국에는 엄청난 비용을 아끼면서 차량을 오래도록 건강하게 타는 겁니다. 미션 오일은 단순한 윤활유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미션 오일이 하는 대표적인 역할 네 가지. 윤활작용입니다. 변속기 내부 부품들의 마찰을 줄여줘요. 두 번째는 냉각작용이에요. 뜨거워진 미션을 탁 식혀주는 역할을 해요. 세 번째는 미션 오일들이 청정작용을 합니다. 금속 부스러기나 찌끄러기들을 이렇게 클린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바로 이 미션 오일이 담당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미션 오일은 유압류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자동 변속기가 부드럽게 변속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정리하자면 미션 오일이 깨끗해야 변속 충격 없이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한눈에 봐도 비교가 되시죠? 미션 오일이 이렇게 캐나 검게 변한 차량과 미션 오일이 깨끗한 차량, 도대체 어느 차의 컨디션이 더 좋을까요? 미션 오일을 안 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변속 충격이 발생하게 되고요. RPM이 올라가면서 연비도 떨어지게 되고요. 미션 내부에 금속 부스러기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변속기에도 손상이 오게 됩니다. 특히 오래된 미션 오일은 한눈으로 딱 봐도 건강하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션 오일을 한 번도 안 갈아본 사람은 있어도 미션 오일을 한 번만 교체해본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제조사들은 왜 미션 오일 무교환을 강조할까요?
사실 무교환이라는 말의 숨은 뜻은 제조사마다 차량마다 보증하는 보증기간, 이 보증기간 동안에는 갈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10만이나 15만 이후에도 차를 계속 건강하게 타려면 반드시 미션 오일은 필수로 교체해 주셔야 됩니다. 택시들은 반드시 7만 킬로마다 미션 오일을 교체해 주시게 되면 70만 킬로 이상 탄 건강한 내 택시를 외국으로 수출까지 보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미션 오일을 어떤 방식으로 교체하실까요? 보통 드레인식과 순환식이 있는데요. 드레인식은요, 미션 하부의 개폐구를 열어서 중력으로 흘러내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잔유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순환식은 기계를 통해서 순환하면서 오일을 넣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더 깔끔하게 미션 오일이 교체가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기계 순환식 교환을 추천합니다. 비용은 조금 더 들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내 차를 더 오래 타고 싶나요? 여러분들도 택시처럼 주기적으로 미션 오일을 한번 교체해 보시죠. 일반 차량들의 경정비 주기, 그리고 택시들의 경정비 주기는 이영민의 개인 택시 네이버 카페에 있고요. 제 유튜브 영상 소개글 아래 링크를 타고 오시면 여러분께서 그 정확한 주기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 미션 오일 무교환이라던데요? 아닙니다. 그 말 믿었다가 미션을 내리게 되면 수백만 원의 비용은 여러분께서 부담하셔야 돼요. 이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앞으로 미션과 미션 오일 무시하지 않을 거죠. 여러분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마구마구 눌러주세요. 저는 더 좋은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C 양도 양수는 믿을 만한 곳 현대상사에서 10명에 가까운 직원들 늘 친절과 웃음이 있는 이곳 아빠와 아들이 2대째 운영해서 더 믿을 만한 곳 역시 현대상사 주소는 음수양구 서울응로 273번지 있어요 대표번호는 1522-2231